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 먼저 보고 오시죠. 학생분들, 그러니까 특별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내가 디자이너로서 방점을 두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활용할 거다라는 관점,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고, 이거보다 좀 더 한 걸음 들어가면 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어떤 이런 관점으로 내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깊게 파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산업의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 이건 좀 더 뎁스가 깊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거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의 어떤 파스를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다른 파스인 거고, 디자이너를 중부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랜드스케이프, 얼반 디자인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부를 먼저 마치고 석사라든지 그 이상의 이제 파스들을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할 땐 두 가지 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이 질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축을 전공을 했고, 근데 컴퓨테이션에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 거야.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방점을 두고 컴퓨테이션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전문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배경 설명은 그러했고, 이제 질문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어드미션을 받은 그 학교가 이제 있고, 그 학교에 대한 장단점을 이제 리서치 하신 거를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걸 나누기 앞서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정말 고생하셨고, 남들 잘 안 가는 길 어떻게든 이렇게 피가 말라가죠.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근데 어쨌든 어드미션 받았다니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질문을 제가 드리기 앞서서,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낫다, 저게 낫다, 전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단 위치가 아니고, 왜 위치가 아니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봤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선을 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견지해 놓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저도 듣고, 아, 이런 경향이 있다더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의 정도의 카더라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질문자분께서 또 하나의 카더라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NJ 채널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thought process, 논리, 생각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그냥 이렇습니다라기보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지 않을까요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thought process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기 질문 주실 때도 아예 이제 다른 관점의 이야기도 좋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새 학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콜롬비아랑 카네기 멜론이랑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대학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독일에 있는 그 학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 후배가 한 명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면 제가 그분을 연결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그분이 이 비디오를 보시고 계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쪽 정보를 좀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원은 제 경험과 들은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학교죠. 일단 컴퓨터 공학으로는 거의 뭐 탑 스쿨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그쪽이랑 연결이 얼마큼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웹사이트 보니까 이렇게 MDES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마 그 학교 웹사이트 들어가서 쭉 읽어보면은 아마 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건축적으로 워낙 탑스쿨이고 유명한 학교고, 뭐 카네기 멜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학교 선택하는 게 좋냐, 저 학교 선택하는 거냐 좋냐라고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나랑 맞냐, 저 프로그램이 나랑 맞냐의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질문자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리서치를 하신 것 같아요. CMU 같은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좀 저렴하다. 아무래도 시골 쪽에 가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자체가 CS로 유명하다. 어마어마하죠.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유명한 그 CS 쪽으로는 전통 깊은 학교고. 그리고 리소스가 풍부하다. 뭐 이런 것들 팩트죠. 예. 그래서 2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몰입해서 공부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다시 말씀드려, 이 리서치 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학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 개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해놓은 개념을 조금 듣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생각했을 때 단점은 아무래도 네임밸류가 조금 낮고 콜롬비아에 비해서 동문이 많지 않다.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 지리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카네기 멜론의 단점을 지적,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할 때, 이 반대 지점도 사실 있어요. 왜냐면, 카네기 멜론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한국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나 그쪽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뭐다 알죠. 모르면 간첩이겠지. 동문이 많지 않다? 그렇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 생긴 그 컴퓨테이션 학과에 관련된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이 동문들의 도움을 받고 또 미국이라는 잡시장에서 그 저거를 선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게 단점이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동문도 많고, 물론 그 과는 항상 작습니다. 어딜 가든 그 과는 작기 때문에 동문이 많지 않지만 학교 스케일로 봤을 경우에는 그 디파트먼트 학부 스케일로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도 견줄만 하다.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이고,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될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 대도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롬비아 학생들이 뉴욕에 잡을 구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면 뭐 MIT, 하버드는 보스턴에 있고 콜롬비아는 뭐 특정 학교들은 뭐 다른 주에 있기 때문에 잡을 구하기 어렵다. 뭐 장점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예스나 노일 수도 있겠지만, 맞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미국은 다 졸업하면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동문들 많고, 그보다 자기 실력과 경쟁력이 더 중요해요. 경쟁력이 10점 만점에 9지, 그 다음에 1이 이제 그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들 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가면 다 많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콜롬비아 출신의 어떤 졸업 얼럼나이들이 건축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약간 마피아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출신 성부나 이런 것들에 목을 매게 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인간 사회가 원래 그렇게 돌고. 그리고 건축으로 워낙 유명한 학교죠. 예. 그리고 뉴욕에 위치했기 때문에 잡을 구하기가 지리적으로 유리하죠. 예. 유리하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진들 중에서 내가 아는 컴퓨테이셔널 스페셜리스트가 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팔로우업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 밑에서 뭔가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 저도 사실 MIT 있을 때 GSD 되게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였고, 저는 입학 허가증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 시작하기 전부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내 포부를 막 설명하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이거 제가 비디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NJ 채널 그 모먼텀을 설명해 주는 부분. 너 때문에 왔다 하니까 너 같은 애들 많이 있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와서 제가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흑수저 마라톤이라는 비디오로 만들어 놨는데 링크 달아 놓을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해야 미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예? 똑같이 하고 전혀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 위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자분도 가서 미친 척을 하세요. 내가 진짜 이런 걸 상상을 해봤나? 아,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걸 뛰어넘는 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하시고 항상 뭔가를 해보면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드라마가 그려질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인컬리지 해드리고요. 근데 단점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질문자가 주신 이제 생각하는 단점은 뭐냐면 학비와 집값이 비싸고, 이건 정말 단점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 집값 어마어마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싸겠죠. 프로그램이 개설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새학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방학 없이 달리는 거지. 매우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리서치도 잘 하신 것 같고 그두 학교를 비교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학생 결과물을 보면 두 학교가 특정한 컴퓨테이션 디자인 주제에 특화되기보다는 이제 폭넓은 토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굳이 따지면 콜롬비아는 수업이나 트랙 체어의 배경을 고려해 봤을 때, 데이터 분석 매핑 쪽에 강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다시 제가 노파심에 두 번, 세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안다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저는 알수 없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만 드리는 거고, 이 학교 웹사이트를 깊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깊게 봐보시고 과연 학생들 졸업 작품대로 가진 않고 졸업 작품보다는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해요. 교수진이랑. 그때 무엇을 잘 눈을 키고 보냐면, 스튜디오라든지 프로젝트 드리븐으로 되냐? 아니면 좀 클래스 드리븐으로 가냐? 의 관점인 거예요. 제가 이두 개의 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리븐이랑 렉처 베이스 드리븐. 그러니까 렉처 베이스로 가는 거지. 이두 개가 왜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이 리서치 프로그램인데 디자인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뭐 에마크2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사실 이거를 프로그램 자세히 보고 이해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하는 방법들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그 디자인을 하면서 막그 예를 들면 GSD 같은 경우도 보면 MDE 같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디자인 리서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스튜디오가 일단 주류를 이뤄요. 스튜디오가 주류를 이뤄. 마치 에마크2처럼. 에마크2, MDE, 이런 프로그램들처럼 그게 주류를 이루게 돼요. 나는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MDES라든지 SMAX라든지 MS 같은 하나의 어떤 토픽을 딱 있고, 이거는요. 아무리 그 학교 웹사이트에서 우리 이런 수업 들어, 막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현란하게 보여주는 거랑 상관없어요. 트랙 자체가 나뉘는 거야. 그래서 트랙 자체가 내가 MS라든지 MDES라든지 특정 어떤 토픽을 갖고 뭐 디시스 쓰던 프로젝트라도 쭉 들어가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 이두 개를 잘 봐야 돼. 그리고 이 질문자 같은 경우는 내 생각에 후자가 맞아요. 전자보다는.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자이너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전자로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자는 겉핥기밖에 안 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목적이 따로 있어. 토픽이 있어. 프로그램에 토픽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토픽을 이수하면은 학교에서는 우리 리스폰서빌리티 끝이야. 너는 이제 우리 디그리 받아가. 우리의 딜은 끝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갖고서 잡을 찾는 거고.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후자는 뭐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너한테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수업들을 다 충분히 줬어. 왜냐면 이제 그런 게 프로젝트로 드리븐 되게 될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하다 보면은 그냥 프로젝트는 완성하면 와 끝났다 여타 무슨 워크숍들 막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안에 날리지를 이해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인스트럭터가 준비해 놓은 것도 쭉쭉쭉쭉 가서 이해도 못했는데 일단 다 따라가 그다음에 끝날 때쯤에 막 인스트럭터들이 붙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 그다음에 학생들은 와 끝났다 내 거다 내 프로젝트야 막 엑시비션하고 막 전시하고 이러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가 되려면.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로서 랜드스케이프 하는 사람으로서 얼반 디자인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기다 방점을 딱 두고 거기서 내가 이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라든지 나를 내세울 때 아, 이런 작업들을 할줄 알아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이게 한 분야에 집중하게 들어가 가지고 흔히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서 마케팅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를 깊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참조된 비디오들 제가 그 렉처 베이스랑 프로젝트 베이스 두개 나눠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금석이 되는 거. 또 NJ 채널 많이 보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비디오 몇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꼭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아웃컴을 보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웃풋을 보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학교 들어가잖아요. 관심사가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MDES를 했는데 에마크처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S라든지 MS, 그러니까 마스터 인 사이언스의 어떤 그 디자인 리서치가 아니라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하는 파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가면 꼭 그렇게 갈까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에마크라든지 프로그램에 탁
짜여져 있는 것들은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그거대로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의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웹사이트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때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프로젝트 어떤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스튜디오 시간인지, 아니면은 여기는 정말 클래스로 딱딱딱 해서 내 개인 리서치를 하는 건지, 이두 개가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게더 명확해요. 학생들의 졸업 작품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마케팅이고 그냥 화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본 얼굴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교 커리큘럼을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커리큘럼에서 이제 조금 소화를 못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해 봐. 내가 우리가 건축학과 디자인학과의 디파먼트에 컴퓨테이션을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게 실제 그 CS에서 인정을 받는 백그라운드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저게 의미가 그렇게 별로 없는데도 막 이렇게 디자인에서 하는 사고방식들을 가져와서 막 붙여가지고 막 부풀리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얘기했잖아.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갈 때 공업에 있는 사람을 갖다 써야 되는데, 농업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들을 갖다 쓰니까 그냥 거기로밖에 못 머문단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이라 또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학과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CS랑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저도 GSD 다닐 때도 MIT 수업이나 그 CS 디파먼트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콜롬비아나 그 카네기 멜론이나 거기서 또 내가 이렇게 외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얼로우가 되는지 확인이 돼. 그러니까 내가 외부 수업을 들어도 되는지 그걸부터 확인해 보고, 아마 대부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 디파먼트랑 어떻게 조인이 돼 있는지도 봐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체 학교에서 소화가 모르겠어. 굉장히 특별한 거, 굉장히 특별한 뭐 BIM이라든지 뭐 패브리케이션, 굉장히 특별한 거는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겠지만,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학교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교수님의 성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도시 쪽이나 매핑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좀 잘하는 교수님이 계신다 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예. 그리고 또 그것도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이 이론적으로 강한지,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강한지. 근데 이론적으로 강한 분한테 가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은 낭패를 봅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쪽에서 채울 수 있는지도 좀 전략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베스트로 제공해주는 그 환경을 최대한 우리를 흡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뭔가 이 학교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팔로우업 할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친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예. 왜냐면 자기가 간 길만큼 최선이 있을 수 있거든. 교수님들 리서치도 좀 해보고 관심사도 좀 해보고. 제 경험으로는 그걸 벗어나면 교수님들 되게 무서워해요.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좀 짜증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솔직하신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어려운, 이렇게 본인도 잘 모르니까. 사람이 뭐다 알지 못하잖아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을 찾아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케이스가 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르고, 또그 학교도 1년, 2년 지날 때마다 풍이 바뀌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뭔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윗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논의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생각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게좀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어느 프로그램을 가든지 간에 결국에는 나야, 나한테 달려 있어, 진짜. 예.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뭐 MDES 나오고 나서도 진짜 전문 분야 없어가지고 바로 한국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선배들 이야기들도. 심지어는 에마크2 나왔는데 거기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 컴퓨테이션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그쪽 관련돼서 스타트업 하시는 제 후배분도 알고 있고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전공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내 인생에서 학교는 하나의 정거장인데 이 정거장을 딱 스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으로 올라갈 때도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이 정거장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서 이 산을 내가 올라가겠다에 대한 이 개인적인 다 스트래터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 학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건 정말 실력 없고 형편없는 생각입니다. 어찌 학교 수준에서 내 꿈을 달고 내 목표를 걸고 거기에 맞춰준 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그래. 이건 되게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가되 어떤 엔진,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할 건데 과연 내가 옵션으로 두고 있는 가능한, 접근 가능한 그 에너지들은 뭐고 그 무기들은 뭔지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정거장이야, 과정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예, 벌써 지금 많은 이 정도 질문 주신 거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 느껴져요. 열정과 어떤 그 고투로하고 브레이크스루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잘하게. 엔지의 채널이 항상 주 메인 토픽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한대, 이거 좋대, 우르르르, 우르르르. 이렇게 하다 보면 유행 다 끝나면 다들 그냥 멀뚱멀뚱 서로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주변 사람 귀딱 갖고 나의 과거를 딱 보고 나의 강점, 과거의 것들 더 시너지틱컬리, 그 시너지틱 이펙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남들이 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투자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저 컴퓨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컴퓨테이션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하냐부터 시작해서 야, 그거는 왜 하냐를 떠나서 되게 조롱거리였었어요. 그걸, 그런, 그건, 좀 비디오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해놓을게요. 근데 어쨌든 2010년도, 20년도를 겹치면서 패러다임이 변했잖아요. 코인도 진짜 아무도 생각 안할 때, 부동산도 마찬가지. 야, 이거 다 팔고 나와.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예. 이미 우르르 했을 경우 이미 늦은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견지면을 갖고 가라. 근데 그 성견지면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베팅을 하는 거야. 딴데 베팅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투자를 하고 나한테 베팅을 해서 내 기술력과 내 경험의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바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정조준해서 가는 거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세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패러다임을 봐봐. 데이터, 테크놀로지 무시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을 가든지 간에 제 생각에는 셋다 좋은 거다. 세 학교 다 좋은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의 역할, 본인의 전략. 그다음에 힘들 때마다 어떻게 이제 이걸 타고 넘을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의 과거를 잘 해석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것과 화학 반응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탑이 될지를 딱못 박아놓고 달리는 거야. 물론 이제 수정됩니다. 근데 그런 전투력과 그런 돌격,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돌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인컬리지를 해드리면서 어떤 축하드리고 이렇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가서도 뭐 좋은 소식도 있으면 계속 남겨주세요. 그래서 후배들과 함께 공유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